연근의 항로 전문 선사인 남성해운이 부산과 중국 상하이 충칭을 잇는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남성해운은 지난 6일 신화물류, 상하이 철도국과 복합운송망 독점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충칭에는 북경 현대자동차 제5공장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는 등 물류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전세형 화물열차인 블록트레인을 이용키로 한 이번 협약을 통해 2주일가량 걸리던 부산 충칭간 운송시간은 일주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남성해운 황정규 상무는 한중 FTA로 한중 간 교역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 간 해상 철도 트럭킹 복합 운송은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은수입니다.